하늘개명광의 박수를 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撒母耳记上七章三到十四节的话语我们来一一交读一下撒母耳对以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하을 블레셋 사람들을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젓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이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조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당신은 평안하십시오. <웃음> <웃음> 네, 당신은 세계 살리 선교사입니다. 그 황무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실 준비 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누리는 자로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은 우리가 지금 미주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로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원네스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오원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에벤에셀을 확인하고 누리는 미스바 운동이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分享拜的恩就是一遍一切享受斯巴 하나님의 잔이에게는 끝난 단어이죠. 주 신의 이 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운명이라 여질 만큼 내게서 떠나지 않는 문제가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운 내가 넘어설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요. 또 절대 불가능해 문제인 것이죠我想超越但是法超越是不可能的 내가 원치 않는데도 계속 되어지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와 상관없이 내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임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과 또 나를 둘러싼 환경 또 내가 가진 것들로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넘어선 문제들입니다. 我的境我的些是我有法的些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은就是一切都是神所그렇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那么答案就在神那里.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안 되었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放下 오늘 본문처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므로 그 모든 것 속에 보여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확인하는 응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今天拜中就像我的一通斯巴的我能再次看到神神我是做助引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 지금 이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1 4번의 반복되어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시대 보사무엘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4 0 0년시1 4반복 실패. 시대 사사 시대를 통해서 400년 동안이나 14번 반복된 실패를 겪었습니다. 非常清楚通0 0次的反复失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다음神的救恩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 배반합니다. 但是要不了多他又背叛神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진노를 내리시고 징계하십니다. 他回神也去怒神也그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 구원을 구하면서 불을 짓고 회개하죠그럼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삼일 이때도 지금 열네 번째 반복되어지는 재앙입니다3절4절을 보면 이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블레셋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침공하 이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의내용은就是因陷入以色列人始在神面前祈求呼求神的救恩그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4절에 이들을 블레셋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십니다. 1이계속 반복되어진 일들이죠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또 떠올랐습니다

그흙 밑에 있던 거름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평상시에는 모르고 살아갈 수있습니다我们时候근데 비와 같이 어, 나의 옛 상처, 옛, 추억, 어, 옛 경험이 어, 합쳐지게 될때그 상처는 떠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就像这个梅雨季一样，我们里面的伤痕，还有旧的这些体验的东西、失败的东西，就会慢慢的反出来。과거의실패로인한상처의그영향은지금도오늘의좌절과두려움을우리에게만들어내고있는것입니다。过去的失败也让今天我们陷入挫折，让我们陷入害怕当中。이모든을끝낸사건이바로오늘본문의미스바사건입니다。结束这一切的事件就是今天本文的米斯巴运动。열네번의반복되어진실패가끝난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미스바 사건이죠. 의이 14的, 14的,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므로 말미 아 우리 모든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용름미스바운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本来的一点.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이 우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呢창세기3장에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어, 비게 되어진 것입니다어우리 안에 는 하나님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面서就是偶像한개 만난 내게는 의지할 대상이 되어지고 서 부족한 나에게 결핍을 채우는 그한 대상으로서 거기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서成我的安慰成我去相信的一象하나님의 도나모도 찾아온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그것을 평안과 위로로 바꾸려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우상입니다. 人自己打出想要得到的安慰平安就是偶像 하나님을 대체할 그 대상이 동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지고 또 자연 만물이 되어지고 때로는 사상이 되어진 것이죠. 대中任何一形象可能成思想그이 우상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은문 우리 문화 속에 함께 온 것입니다. 中一起的 그래서 이 우상은 문화화가 되어진 것이죠. 이그우이 역사가 곧 우상 문화의 역사입니다. 우 문화 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전통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 무당에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출하 왜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대까지그 재앙이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우상 숭배는 사대까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이 그3사대가 나로부터 3사대또내 자녀에게 3사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那三四代是我始到我的子女始三四代是不的持그리고이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다 줍니다拜偶像神我的怒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的就是偶像 그것 때문에 골로새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些事情所以神的怒就到那些悖逆之子우상숭배있는 자들은 모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죠. 就是可怒之子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는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4절 15절의 화의, "신은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해야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두 혹시 님은 아,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데요 아, 신의 아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요. 아, 과연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이이우리와상관없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 제사 드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바알과 아스라 아스다론만 섬겼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拜去拜或者巴并不是的 하나님을 섬기되 내 안에. 불신앙의 자리에는 우상을 두고 있는 겁니다他스虽然拜神但是心里面却有不信仰的偶像 하나님께 나와 제사도 드립니다神面前去拜些祭祀절기 때마다 절기도 지킵니다到节의조도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그의근데 자기들의 약한 부분, 자기들의 불신앙이 잡힌 그곳은 우상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을 줄 모릅니다. 자, 아 땅의 환경도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농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카난 땅의 정착한 이들은 그 농사법을 가난 사람들에게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所以他这些이 가난의 농경법은 과학적이고 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우상숭배에 기인한 것입니다但是地这个并不是科学性的全是拜偶像이들은 씨를 뿌려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 풍요를 달라고 비는 겁니다. 他们是撒下种子，然后在巴黎与雅斯特鲁前面去下拜，请求丰年。이이这是在迦南地能够成功的方法。이이这是在迦南地能够享受丰年的方法。以色列百姓那里去学习这些。我和各位相信神。的

그게 우상입니다. 우그 우상을 제하는 겁니다. 的偶像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성막에서 제사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세절기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을 향해서 우상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이죠.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은리의 하나님도 아닌 내가 우상이 되어지니까 불안이 오고 두려운 겁니다. 有了有了害怕 그래서 우상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只能去求偶像找偶像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神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才可以내 안에 있는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들, 내게서 시작되어진 두려움과 또 염려와 갈등들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내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우상입니다我始一切就是偶像 그것을 제하라는 거예요要除些 이번 안주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一各位能深的去思考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지 않는가我心面是否二心呢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도 있고도 하고。 삶의 방법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 원 작은 부분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다그 틈을 사단 이파고 드는 거죠. 결국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나중심의 생각과 육신 성공의 우상을 다 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을 다 제하시길 죄의 놈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제하고는 이제 여호와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告诉我们偶像我们要唯独奉耶和华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 아래에 유일하신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唯独奉耶和华 어떻게 섬깁니까? 如何奉呢 하나님만 나에게 섬기죠 우리당연히 하나님 떠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 방법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있겠습니까怎么能够去神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시험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욕심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成为神的这个私欲与贪恋，所以让我们犯罪离开了神。그 결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는 변치로는 메모 방법 바신 존재 신리 타연 바신 존리의 존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출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스가능처 우리 들이 출발. 하나님이 시작하셨죠.은 처음 시작.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리의 머리 3일 뒤 후화. 우리가 영원토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신 주님은 하늘로 가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세를 주셨으니 1의다가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신 12절의 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u i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服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화이오, 디슨, 우리 진수지성소, 만드, 만드经过, 만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아갈 담을 얻었습니다. 我们通过耶稣도督得到了来到神面어的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있다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 최고의 감사다 했죠우요한복사장이절에서이십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 3 4절의拜他因为父要这样的人拜他神所以拜他的必要心和拜他 성령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 우리의성는리 섬김은 그리스도를 빼고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리는리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이게 고백되고 누려져야 돼요. 우 이게 안 되면 여기서 결핍이 생기면 그게 우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내게 저주와 재앙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여와를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장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법을 지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로 그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보고 모든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식물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양분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말씀 속에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是告白，相信按照这个话语必定会成就。이 말씀대로 내가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묵의 끝은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입니다정말이 말씀대로 되어지겠구나그것을내 눈앞에 실상으로 두고 내 눈앞에 증거로 두는 겁니다. 把这个放在我的眼前，成为十相成五的证据。믿음은보이는것들을실상이요보이지않는것들의증거라말씀하셨죠시므레서11장1절의话语说，信是死亡之事的实底，是未见之事的确据。여러분정말말씀을이렇게묵상해보셨습니까各位真的这样默想的话语吗？ 그냥 정리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이해기 쉽게 설명하는 게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목상은并不是为了, 나는 하나도 이해 안 되어지는데. 아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믿어지는 게 묵상입니다. 나는 ]但是 정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만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말씀 역사하진 않습니다不是我不能理解就不做 역사 안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에 따라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说不是因为我们的理解成就或者不成就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神的话语 정말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跟随话2 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申命记二十八章에는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즐거워요. 취하로 묵상한다 그랬죠. 시편 1편 2절의 화유는 여 율법 는 어떤 복이 따릅니까? 3절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의 화유는 말씀 너무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부

높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절의화이양우더이의이이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이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 저는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되는데요. 이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요. 설명 조금 아, 이렇게 설명하게 되다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래요. 설명我觉得没有办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설명하려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就是不便去不便去想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就是你信信主耶就你 아멘. 아멘. 그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되죠. 그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신的人没有不可做的事。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不是信心神不做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고도서1장2 0 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고리도서장장 절의 라는말입니다就是是라는말就是 o 그러말미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미스바这个单词的意思就是望 진짜 원어 뜻이 망대라니까요. 这个单词本来的意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많은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所以以色列有很多的米斯巴。다위시 일천 망대를 세웠죠. 的高台 어, 군사적 요충지마다 이 미스바들이 세워진 겁니다. 每个军兵有的地方都了米斯巴 사실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미스바의 위치는 정확하게 학자들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所以学者们并不知道这里面所讲的这个米斯巴到底在哪 so 어, 대충은 알아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나오라는 것이죠. 우미스바리바이입니우리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로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성 오와만 섬긴다라는 것은 기도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스폰 예호와는 리바이와 닥광의 뜻. 하나님을 만나신 통로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내가 위탁신의 통도 곧 리바이와 닥광.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 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내가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께 너하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셨죠. 소위 사무엘지상 7장 5절의 환이상에서 말로요 이스라엘 쥐인 종들 쥐자 미에너그절에서 이들을 함께 모아서 이들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예배의 자리를 마련다 九절의时候出去그게 번제를 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만나주십니다예레미야이9장1이절1 우리 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시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리라 예리미술 29장 1 2 1 3절의话이가求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목소리>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 사람을 찾으신다.

아시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1 8리 망대가 무엇입니까? 여입니다 就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입니 오직 만이 우리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요 성삼위 하나님 이 오늘 시간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能力恢我的力智力力人力 이때 진짜 에벤에셀이 에베네셋,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공중권세자문자를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我们就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케 하시고. 中그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나 일곱 망대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요 세 가지만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보자의 능력이 나에게 오력에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와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唯独耶和华神是我们坚固的台。圣上一，神的能力是我们的望楼。愿每天能够去祷告吧。让这,这个祝福临到我。并且在我们的教会。以及在我的产业现场。还有我所去的一切见面当中。 이마워수없신 날마다 미스바 운동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시우리그 축복이 무엇이냐? 에베네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神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如今为止帮助了我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살아납니다과거 과거에 반복되어진 재앙이 400년 동안 14번이나 반복되었던 그 재앙이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재앙의 원흉인 블레셋이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今天灾殃的原因，腓力士神完全废除，恢复了神的和平。그리고미래다윗을통한성전건축그언약이준비되어졌습니다未来通过大卫成就了圣殿的建筑。나의실패된과거그것이쌓여져서만들어낸오늘의저주와재앙들<败>그리고그로인해서내마음에미래에대한불안과두려움이있습니다失败的过往，以及让我今天面临灾殃，还有我们未来的害怕与担忧。 그런데 망대를 세우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을 준비하셨습니다. 뜻 미스바 동주신이의에 지나간 실패의 과거. 的失 오늘 내가 당고 있는 이 어려움, 절대 불가능한 문제我面的困不可能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에벤에셀하고 계십니다이이이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이정표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여정 동안 신하 우상을 제하여 리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오직 여와만 섬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스바 운동이 내 안에 망대 의 운동을 통해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주님, 축원各位 우리 里面真的树立了绝对的望罗米斯巴运动能够享受神对我们的人生 지금 일주일 수 길세연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땅 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